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 선물 옵션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4월 11일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률 7일째 672만 원 수익이 났고요. 누적 수익금이 6,035만 원입니다. 4월 11일이요. 녹음을 못해서 날짜가 며칠 지나가지고 녹음을 하네요. 자,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 거래를 하지 않았고, 만기일에 차기모를 안전하게 피가 죽은 상황에 매수를 들어가서 672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7일째 지금 수익인데요. 자, 672만 원, 4월 11일, 그 다음에 4월 4일, 요날은 뭐 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74만 원. 4월 3일 날 600만 원. 4월 2일 77만 원, 1600만 원, 4월 1일 1600만 원, 그 다음에 305만 원. 요거는 이제 야간 시장에서 추가 별도로 수익이 난 거죠. 1390만 원, 그 다음에 요게 127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는 이제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년 동안 바닥줄을 매수를 해놓고 홀딩하는 수익률이고요. 요 수익률이 끝나고 나면 요게 전체적으로 240개 종목입니다. 자,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파워포인트에 ETF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ETF가 뭡니까?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레버리지 지금 나오네요. 자그마치 731입니다. 16년도, 18년도 6월 30일까지 731일 동안에 주식 투자를 해서 깡통을 차신 분들, 그 다음에 선물 옵션에서 깡통을 차신 분들한테 뭔가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 카페에서 자그마치 731일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지식, 그 다음에 실력. 자, 실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딱한 가지죠. 여러분들의 지식이 뒷받침 돼주면 이렇게 매일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731일 동안의 수익률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날은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인버스를 안 타고 레버리지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인버스는 변동폭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인버스는 매수를 안 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적은 겁니다. 없는 날은 하락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31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데 선물 옵션에서 수익이 안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이 덩어리가 좀 크잖아요. 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되니까 스윙 전략을 짜는 겁니다. 요런 거는 뭐 당일날 매수 들어가서 그냥 수익 끊어버린 거고요. 뭐 6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단위들은 스윙 전략을 짜는 구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월 11일날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이제 뭐 어제도 제가 수익률이 몇백만 원,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6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물 옵션 수익 변동 자료입니다. 터져라 10억 해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올리는 수익이 어느 분에게는 희망, 어느 분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수 있다. 글을 올리고 선물 옵션 1억 수익으로 마감을 하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갑니다. 빠르면 이번 주 목표 수익률 도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도 당분간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글을 썼는데요. 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조금 있다가 이 판다몰 카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이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제가 이 시장에서 깡통차고 자금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스트를 써주시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희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거의 다,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의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회원님들이 이 시장에서 투자 실패를 보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올리고 있는데, 제가 올리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어느 분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분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수익률 올리는 거를 좀 자제를 지금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게 이제 4월몰로 해서 총 5,688계약입니다. 지난주 선물옵션 만기일 끝나고 난 다음에요. 여기 이제 종목에 대한 것은 제가 뺐습니다. 제가 현재 보유한 이 종목이 제가 본 방향대로만 흘러간다면, 그런 전제 조건에서 제 분석대로 구간구간마다 잘 지지를 하고 분석대로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빠르면 이번 달 안에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많죠. 5,688계약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꿈의 수익률이죠. 자, 이런 장은 쉽게 오지 않는데, 이건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주 선물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 약 4, 5일 동안 만기일 당일날에도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각 종목마다 옵션 잔고가 있는데요. 요게 지금 이제 물량이 좀 늘어서 지금 2,780계약 정도 됐고요. 이게 어제 보유 물량입니다. 어제 다 합해서 5,688계약인데 물량이 상당하죠. 이게 제가 원하는 구간대로만 한번 그냥 장대로 한번 이 시장의 흐름을 한번 팍 바꿔버리면 그냥 기본 3억은 봅니다. 기본 3억은 터집니다. 그랬던 자료를 제가 어제 자료를 올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자, 어느 분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수 있는데, 글을 올리고 선물 옵션 1억 수익으로 마감을 하겠다, 약속을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종목은 맨 아래 3.6%짜리인데요. 3.6% 지금 수익 중인데, 이게 어제 이제 홀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틱만 올라도 물량이 뭐 2,700계약 이렇게 되니까 650만 원이 수익입니다. 한 틱만 올라도. 10틱 올라가면 6,500만 원인데요. 저는 이 종목에서 무조건 목표 수익률을 하루 변동폭만 있어도 1억을 잡고 매집 들어간 겁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확신은 교육과 지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각 종목마다 어저께의 수익률입니다. 125만원, 625,000원, 87만원, 87만원, 185,000원. 자, 요 종목이 이제 3.6%짜리가 135,000원인데, 요게 2,600계약이에요. 2,600계약. 이 종목에서 제가, 물론 이제 올라오면 이 종목도 다 수익이 나겠죠. 그렇지만 뭐 200개, 150개, 뭐이 150개 물량도 적은 건 아니죠. 500개, 600개야. 그다음에 350개야.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이제 한번한 틱마다 650만 원씩 올라가니까 2,600개에서 이제 구축한 거에서 제가 수익이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때, 이거는 주간장의 수익률이고요. 어제 야간장에서 수익이 변동폭이 왔습니다. 99%, 50%, 113만원, 87만원, 125만원,
50만 원, 이렇게 99% 이렇게 수익 중이었던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움직이질 않았어요. 움직이질 않아서 자질구레 한거 뭐 몇백 계약짜리는 그냥 오전에 아침장에 그냥 빨리 끊어버렸습니다. 왜? 오늘 튀어야 되는데 원하는 방향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단 떨거지들은 다 끊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아침장에 그냥 재빨리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25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4월 17일입니다. 자, 매입 중이던 종목의 상당수를 수익 실현 아침에 일찍 했습니다. 왜? 오늘 분명히 튀어야 되는데 안 튀거든요. 안 튀니까 빨리 눈치를 채려야죠. 저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냥 미련 떨고 앉아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전부 다다 손실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물량을 아침장에 그냥 빨리 끊어가지고 자 525만 원의 수익으로 그냥 마무리를 쳤습니다. 525만 원 수익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지금도 야간장에서 추매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선물 옵션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걸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이 날수 있는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바로 되실 수 있다. 자, ETF 자금이 좀 많으신 분들, 나는 선물 옵션은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그냥 ETF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도 1억 정도 뭐 몇천만 원 갖고 있으면 하루에 5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매일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앞서 이야기했던 것대로 바로 여기에 아까 나왔죠. 파워포인트. 자그마치 731일 동안에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전업 투자를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주식 전업 투자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업 투자 선물 옵션 전문가, 이 전문가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교육비를 내고 교육 이수를 받으면 되는데요. 아무나 돈이 있다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냥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비 낼 테니까 가르쳐 달라. 저는 그런 분들 교육 안 가르칩니다. 자,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 판다몰 카페에서 미디 카페에 포스트를 쓰고 이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비용을 받고 가르치더라도 가르쳐 드리지 돈만 내고 그냥 무작정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저는 제가 아는 지식을 전수하지 않습니다. 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서 서로 포스트를 쓰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그렇게 낯이 익고 그렇게 글을 써주는 분의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이면 그때 가서 제가 교육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보기 싫고 그냥 편안하게 나는 돈 내고 하겠다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오셔서 포스트 같은 거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1년 내내 포스트 하나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카페에서 저를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자, 이상 4월 11일, 17일 선물 옵션. 자, 오늘 이제 10일째네요. 자, 10일째 525만 원의 수익이 나서 누적 수익금이 지금 6,981만 원입니다. 자, 525만 원 4월 17일 수익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는 이 비결을 여러분들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